오케이, 화면에 김 좀 떼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저녁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화면에 김 보고 따뜻한 쌀밥 생각나기 때문에 제가 김 떼드릴게요. 오케이 됐습니다. 아 뭐야? 됐다 됐다. 화면 들어왔지? 뭐 전부다 나이가 있게 느껴진다고? 연륜이 있는 거지 이제 방송에. 어? 한 4년간 하면서 연륜도 있고 또 여러분들 웃음 포인트 딱딱 잡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배꼽 잡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판에 배꼽 잡게 해드리겠습니다. 무라 퀵뷰 샀다님, 아 이거 또 퀵뷰 사셨다고, 잘 샀다고 저한테 또 알려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또 퀵뷰 사신 모습 보니까 저도 또 해피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10개 선물 고맙습니다. 아이고 또 10개를 아이 감사합니다. 아 좀 화나신 것 같기도 한데 별풍선을 제 머리통에 집어던지는 느낌인데 그건 아니겠지. 주머니로 지금 꼬리 나고 있습니다. 동네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본방과 모바일과 중계방에 1400분 계시는데요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첫 번째 판으로 가겠습니다. 갑니다. 고고고. 왜 이렇게 로딩이 길어? 그거는 내 게임을 빨리 보고 싶은 너의 마음 때문이야. 너가 내 방송을 싫어하고 보기 싫으면 아이 시간 더럽게 저거 안 해 하는데 어? 유달리 길게 느껴지는 거 딱 무한도전 하기 전에 그런 저 광고 같은 느낌 아니야? 그치? 네가 내 방송을 많이 좋아하는구만. 기다려봐. 세상사의 협곡에 오신 아이템을 도란링은 좀 그런 것 같고 수정 플라스크가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여러분들 공감하실 텐데 수정 플라스크 맨날 가다 보면 진짜 수정 플라스크 안 가면 피 관리가 안 돼. 이 수정 플라스크를 간 플레이에 딱 맞게 피 계산을 하기 때문에 도라닝 가버리면 피 계산이 하나도 안 돼. 그냥 한 500원도 못 먹고 막 집에 가게 된다니까. 아 닉네임 머하지님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노인정이야? 노인정? 저 친구들 다 브론즈인가 보네. 브론즈에서 이제 막 CS 놓쳤다! CS 놓쳤다! 옆에 실버삼 친구가 야 마! CS 먹지 말고 거기 딜교 안 해야지 그러면 나는 CS만 먹는다! 우리끼리는 CS만 먹는다! 왜냐고? 우리는 딜교 안 하면 CS 못 먹으니까 이러면서 딱 CS만 먹는 곳들은 다르지 달라. 피 계산을 할 필요가 없지. 피가 안 닿는데 미니언한테 한 만 대 맞아야 죽으니까 1레벨이라도 어? 근데 여긴 달라. 여기는 막 미니언도 먹으면서 막 저기 막 딜교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여긴 좀 다르다고. 이하나 올리고 스마트키 풀고 됐어. 11회가 안 들어왔네요. 담배 피러 가셨나? 그랬으면 좋겠다. 이럴 때는 보통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담배 피러 가서 피해주는 사람들이 이제 담배충이라고 하잖아요. 담배충이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막 어디 막 멀리 가가지고 안 오는 것보단 담배 피고 잠깐 한 2, 3분 자리 비우는 게 낫지. 제발 하늘이시죠. 담배충이길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늘이시죠. 신이시요. 신이시요. 제발. 담배충이다. 담배충 움직인다. 아 그애가 저 친구들 저 밖에 나가면 걸어다니면서 담배 잘 피면서 왜 캐릭터 움직이면서는 담배 안 피는 거야? 너희들 막 밖에 나가면 걸어다니면서 막 담배 피면서 왜 게임하면서 담배 안 피고 항상 어디 가가지고 막 피고 그래. 좋아 좋아. 아 PC방이라 그렇구나. 요즘에는 저 부스가 있죠. 흡연 부스가. 매너 좋은 친구네. 그 자리에서 피고 그러면 안돼. 흡연 부스가 있는데도 그러면 저기 저 PC방 아저씨가 저기 진짜 저기 저 큰 손해를 보실 수도 있단 말이야. 영업 정지도 당하시고 막 그래. 내가 옛날에 자주 가던 PC방이 있었거든. 거기 아저씨가 영업 정지를 당하셨어. 왜 당하셨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저 흡연 부스 가서 담배 피라 그러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발각돼가지고 가고 영업 정지도 당하고 벌금도 맞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저는 담배 안 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불의를 못 봐요. 그래서 PC방에서 흡연 부스 담배 안 피고 그 자리에서 피는 사람들 제가 바로 그 담배 앞부분 손으로 잡아가지고 지디깁니다. 그러면서 담배를 꺼버려요. 그러면 제가 하나도 뜨거워하지도 않는 모습 보면서 그 친구가 이거 큰일 나겠구만 하고 바로 흡연 부스로 뒤뚱뒤뚱 걸어가죠. 조심하면서. 좋았어. 아 이거 딜교환 좀 해야겠는데. 아이고 맛있는 거만 골라 먹는 거 봐 이 녀석. 이거 임마 왜 자
자꾸 개핀 걸 쳐. 내가 양념해 놓은 건데. 어? 저거 내가 잘만 우리가 호흡을 맞췄으면, 타워랑 나랑 잘 호흡 맞췄으면 다 먹을 수 있었던 거였는데 14개, 24개? 벌써 뭐 10개가 차이나?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막 24개, 14개에서 많이 차이나 보이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서 310개 되면, 뭐 300개 되면 별 차이도 안 나더라고. 어? 별 차이도 안 나더라고 그때쯤 되면. 이건 시간이 약이요. 시간이 약이요 이건. 일단은 와드부터 하자. 갱에는 약이 없어. 와드를 해야요. 좋아 좋아. 다른 팀이었구나. 다른 팀도 응원하세요. 어? 다른 팀도 응원하라고. 알았죠? 좋아. 어이, 아무무랑 똑같이 생겼네. 이거 깜짝이야. 아이 뭐야. 깜짝 놀랐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 두 개 먹어. 좋았어. 약간 좀, 근데 빅토르는 약간 유년 시절 생각나게 하잖아요. 여기 넘어오면 다 내 거야 이러면서 막, 어? 유년 시절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좀 좋은 트릭인 것 같아. 어? 조심하고. 엄청 조심해야 돼. 지금 CS가 많이 밀린다. 하지만 뭐 한타력에서 리산드랑 빅토르랑 하면 뭐 거의 비등비등한 것 같아요. 한타력이 둘 다 괜찮은 캐릭이고. 근데 딜러키는 솔직히 말해서 리산드랑보다 빅토르가 조금 더 편하지.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좀 세분화적이게 점수를 매긴다면 빅토르가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 한타력에서만큼은. 그쵸? 딜도 강하고. 좋아. 좋아. 20원씩 주네? 오늘 이거 많이 쳐주네. 원래 이 정도 안 쳐줬던 것 같은데. 두개 먹고. 궁극기? 이거 한번 붙어도 되겠는데? 나 저만 들었지? 이거 한번 가보자. 한번 딜 넣고, 뒤로 빠지고. 좋아. 적을 처치했습니다. 여기서 얘가 대포 개피 만들고 있을 때 난 이거 먹은 다음에 한 방 더 치면 축평으로 먹자. 이거는 타워랑 같이 먹어서는 딜 계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하나 같이 먹었어. 여기서 저만! 아! 하늘이시여 제발! 따라가 따라가! 끝까지 따라가! 끝까지 따라가라! 아하, 그 정도는 안 돼. 아, 저 친구가 저거 조종이 잘 안 되는구만. 이래서 저 유년 시절에 알치카 같은 걸 많이 움직여 봐야 돼. 어? 또 방송 보시는 저기 아들을 둔 한 5세 미취학 아동을 둔 아버지분들은 꼭 어렸을 때 알치카 같은 걸 많이 선물해 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빅토르 궁 같은 거 잘 저기 저 조종할 수 있으니까. 아군이 당했습니다. 점화 왜 들었어? 점화를 쓰려고 간 거야 아까. 점화를 딱 점화만 걸고 빠질라 그랬는데 저 친구도 전멸 타이밍 겹쳐가지고 점화가 안 나갔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조심조심. 좋았어. 이제 얼마 맞지? 1600원? 이거 모은 김에 2000원까지 모아서 가도 되겠는데? 이번에 어차피 리산드라 집에 가니까 한 타이밍 벌었잖아. 그럼 내가 한 번 더 라인 밀고 가는 이득을 얻었다. 그래도 뭐 아까 전에 뭐 잡진 못했지만 라인을 조금이라도 제가 더 밀고 가는 게 이게 굉장한 이득이에요. 챌린저 같은 경우에는 킬보다 이걸 더 좋아해. 라인을 더 먹고 가는 거. 또 챌린저도 아닌 녀석들이 그 아닌데요 그러고 있다. 어? 못 먹어도 상관없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에이, 그냥 집에나 갈걸? 더러운 모습만 보였네. 이것 하나 가고 증폭의 고사 하나 가자. 그 다음에 만화 물약 하나 가. 오케이. 아 이제부터는 좀 물약이 필요하긴 한데. 아 물약이란다. 와드가 좀 필요하긴 한데. 이거 뭐 증강하지? 아 나는 꼭 이 증강하면 Q가 필요하고 Q 증강하면 E가 필요한데. 어? 당연한 건가? 둘 다 쓰임새가 다르니까. 그치? 좋아 좋아. 일단 2 증강 할게요. 근데 원래 Q 증강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두 개나 잘 먹어야지. 오케이 이건 두 개 먹었다. 어 리신님이 왜 아 핑을 치시는구나. 깜짝이야. 아 가자 이거 가주자.
여기 미아핑 두 번 쳐주면 당연히 바텀 쪽으로 리산드라가 내려갔겠구나 생각을 하겠지. 명석한 골드의 유저들이니까. 잔나도 그걸 예상하고 여기다가 와드를 했네. 오케이, 여기다 더블리 쳐주고 평타 날려주고 이거 봐봐 저마까지 걸어주고 이거 마무리 짓고 뒤로 가서 평타 여기서 평타 해주고 좋아서 여기서 뭐 하나 있다. 개피야 개피 기존 개피 이거 내가 먹을게 내가 먹을게. 눈간 강선 오케이 강선 굿. 오케이 이거 내가 몸빵한다 내가 몸빵한다. 기다려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오케이 나미가 해주네. 나미 팀이 여기서 평타 친 다음에 2로 마무리. 좋았어 좋아 좋아. 깜짝이야. 아 큐 데미지 안 넣은 이유가 막타 제가 먹으려고 그랬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아 여기 저의 탐욕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탐욕적으로 사세요. 탐욕적으로. 뭐야 여기 뭐가 있었던 느낌인데. 아니야 없는 게 더 자연스러워. 어쩌면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몰라. 아무것도 가자 가보자. 어 잠깐만 와드 하나 사고. 어 왜 안 사지지? 더블 클릭을 못하는 손인가 나는? 원 클릭밖에 못하나? 왜 안 사지는 거야 이거 대체? 가자 가자 빨리 돌아가자. CS 먹어야 되니까 가자 가자. 어 2킬이 나 있네 벌써. 우리 팀이 5킬 다 됐어. 근데 내가 2킬이면 나에게 좀 짊어진 그런 어? 그 딜의 무게가 매우 무겁구만. 와드 하나 하자 가서. 와드 하나 여기다가 와드 하나 해야 돼. 지금 와드가 필수야. 그리고 이거 3개 뽑아먹자. 지금 퍼센티지에서 늘려야 돼. 아 이것도 먹을까 먹는 김에. 그래 우리 엄마가 밥 먹을 때 무조건 깨끗이 먹으라 그랬어. 한 톨도 남기지 말고 엄마의 말을 경청하자. 먹어 42원 줬다. 좋아 좋아. 이형 오랜만이네. 니가 임마 오랜만에 들어왔겠지. 난 맨날 방송했는데 마치 왜 내가 오랜만에 방송한 것처럼 채팅 찌는 거야. 너가 오랜만에 와놓고선. 라인 한 번만 더 밀자. 어이구 무슨 일이 있었어? 맨날 오다가 왜 안 왔어? 걱정돼서 죽을 뻔했어. 밤에 잠이 안 오는 이유가 뭔지 몰랐는데 너 때문이었구나. 네가 걱정돼서. 그래도 무사한 모습 보니까 형도 기분 좋다. MMM님 탱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어? 이 녀석? 설마 나의 늑대 세 마리를. 오케이 한 마리 정도는 줄 용의가 있지만 큰 건 안 돼. 큰 건 내 거니까. 모여 햇님만 어린이들 죽을 시간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리 상황극이라도 그러면 안 되는데. 흑송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딩부터 하나 좀 하자고. 와딩부터 여기다 와딩 하나 하고. 어 이거 한번. 아 아무도 없다. 빠져 빠져야 된다. 여기서 대기. 모이세요. 모여 이 흉악한 도적놈들. 감히 너희들이 시민들을 괴롭히고 세계 평화의 질서를 어지럽혀. 너희들은 죽어 마땅하구나. 개같은 미니언들 죽어라. 좋았어. 자 이제 죽일 놈들 맞죠? 좋습니다. 정확히 제가 영웅의 모습처럼 응징했습니다. 지금 하나 먹고. 아 얘네들은 좀 붙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거 세 개밖에 못 먹는데. 한 번에 여섯 개를 좀 공격할 수 있도록 좀 앞으로 밀착을 해야 되는데. 미니언들이 군대를 안 다녀왔어. 근데 딱 다녀오면 내가 앞으로 밀착! 그럼 바로 앞으로 밀착하지. 막 단발 구르면서. 그치? 집에 가야겠다. 일단 집에 좀 가서 1250원 집에 가서 피 채우다 보면 모이니까 요거 하나 가자. 어? 저 친구 저거? 오나! 오케이! 가! 오케이! 리신 개굴! 아! 리신 오빠! 장난 아니시다! 어? 머리가 왜 없나 했더니 맨날 이제 갱루트 막 고민하시고 어 새로운 막 갱가 고민하시다가 그렇게 막 고생하시다가 어 그래서 머리가 없어졌구만. 집에 가자 일단. 집에 가자. 잘하는 리신이야. 쓸데없이 큰 지팡이 하나 가자. 큰 지팡이랑 어 여기서는 좀 와드도 내가 사줘야겠다. 내가 리신 덕분에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와드도 사고 렌지도 하나 사고 3킬이나 먹었으니까 와드는 내 몫이지. 너무 여러분들 자린고비처럼 굴면 안 돼. 쓸 때는 써야 돼. 항상 기억하세요. 쓸 때는 써야지. 막 돈 막 꽁쳐놓고 어 뭐 대캡 써야지. 누구는 임마 대캡 안 사고 싶냐. 다 사고 싶지. 근데 개중에 돈 많은 사람이 사야지
이 친구들이 나보다 이제 아이템이 딸린데도 어? 저기 저 와딩으로 막 재산 탕진하고 그런 일이 없다고. 조심하고 와다나 하자. 와다나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해물님 레드 렉이 너무 심하다고? 렉이 너무 심하다고. 질렉사 하세요. 아이고. 아, 야, 이쪽으로 안 그었는데? 와, 아니, 뭐야, 왜 저쪽으로 그어져? 아, 일단 이거 좀 따라와봐. 이거 얘네 이렇게 다 조련 가능한가? 일단 이거 조련하는 거 좋았어. 아이고, 아이고, 쟤도 이거 조련하고 있네. 이거 조련하는 세상이야. 오오, 잔나 한번 잡자. 야, 가자! 이거는 딸이 붙여도 이긴다. 내가 진짜 세다, 지금. 데미지 딜링으로 따지면 저승사자보다 센 게 지금 나요. 일단 내가 뒤로 돌아갈게. 퇴로를 차단하는 것이지. 눈치를 챘구만. 오호! 오호! 호되게 맞았구만. 이거 신고식 한번 제대로 했구만. 바텀 한번 다 지나놓을 거예요. 먹어, 먹어. 못 맞춘 거야? 아휴, 야, 이거 조심해. 어, 온다, 온다. 죽어라, 임마. 야, 여기서 딱. 눈빛 광선 발사! 아야! 아! 아, 이런. 그럴 수 있어. 그럴, 너 모데카이저다. 궁 쓴다, 쟤. 쟤 그 궁 있다. 여기다가 파괴 광선. 오케이, 조심하고 여기다 큐, 성. 때린 다음에 뒤로 빠졌다가 여기서 딱 광선 날리면서 점화 걸어서 마무리 짓고 뒤로 빠지고 좋았어. 아주 나이스다. 여기서가 중요해. 여기서 봐. 여기서 저저저 새 있다. 새 있다. 봐봐. 새를 이용해서 여기서 딱 줄을 써서 이동속도 증가한 다음에 옆 밑으로 빠져. 여기 있다는 걸 아무도 몰라. 한 이쯤에서 집에 가고 있겠지. 멍청한 녀석. 알았네. 아, IQ 130 이상이다. 저런 놈이 왜 골드에 있지? 올라가는 중인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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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네. 아이고, 아이고, 빠생. 죽어도 여한이 없다. 좋았어. 좋아, 좋아. 잘했다, 잘했어. 다음 아이템 뭐 사지? 이거 하나 살까? 100개 받아 살까? 아, 저거까지 잡았으면 완전 개이득인데, 그쵸? 아, 진짜 아깝다. 간 줄 알았지, 집에, 이즈리얼이. 저렇게 방랑생활 할 줄은 알았나? 일단 이거 하나 가자. 투명 와다 나가고, 5킬 1데스 3어시. CS는 못 먹었지만, KDA가 상당히 양호하네. 진짜 놀랬다 방금은. 아, 근데 시비르가 놀란 모습 보고 나도 놀랬어. 근데 그런 사람 있잖아. 귀신 봐도 안 놀랬는데 귀신 보고 놀란 모습, 놀란 친구의 얼굴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거. 내가 그런 스타일이야. 꾸야님 팬가이 감사합니다. 어, 야 이거 한 번에 다 먹자. 이거 일단 풀 써놓고 여기다 일단 치고 오케이 개굿. 좋아 좋아. 강해졌다 강해졌다 아주 강해졌다. 와딩 하나 하자. 와딩. 저는 실제로 거울을 보고 놀래요. 나도 거울 보면 놀래. 어! 이렇게 잘생겼다니. 어제보다 오늘 더 잘생겨질 수가 있는 건가? 더 이상 잘생길 게 없었는데 막 그러면서. 응? 어? 그러면서 막 놀랬지. 아침에 막 어머니가 나 보잖아. 아이고 우리 한별이 이러면서 막 밥 한 공기 주려다가 두 공기 주시고 잘생겨가지고. 보너스 같은 거지 서비스. 아, 어? 와딩 와딩. 저번에 내가 저기 편의점 갔는데 아니 내가 분명히 내 커피를 두 개 샀거든? 아니 근데 편의점 알바가 여자였어. 젊은 여자 세 개를 주는 거야. 어, 그린라이트인가 했지? 2+1이었어 어? 내 2+1인데 그냥 두 개만 집어가는 그런 빡대가리 같은 모습을 보고 어, 천사표 저기 저 어? 저기 아가씨가 하나를 더 준 것이지. 그런 건 저 내 친구들 같은 남자 알바생이었으면 말 안 하고 자기가 하나 챙겨서 집에 갈 때 가방에 몰래 넣어가서 어? 자기가 먹고 그랬을 거야. 오, 야 이거 왔다. 그렇지. 이거 잡았다. 데미지가 개랄하지 녀석아. 어? 좋아 좋아. 집에 좀 갈까? 딜 개세네요. 아 무서워하지마. 내가 너는 안 때린다. 어? 어떻게 시청자들 내가 때릴 수 있겠지. 그니까 채팅창에서 보호를 받는 걸 어? 감사하게 느끼세요. 밖에 나오면 저같은 빅토르 같은 사람들 많습니다. 혼나요. 이거 하나 사자. 이거 마나 물약이 부족하네. 마나 물약 하나 사자. 가자 가자. 꼬꼬꼬. 말투가 유선아님이랑 비슷하다고? 정말요?
추천 한번 눌러주세요. 너무 많이 눌렀어요. 좋았어. 적당히 누르세요. 추천 좀 몇 개야? 918개? 아, 많이 누르셨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뒤로 빠지자. 블루 언제 나와? 12초? 블루를 먹고 행동을 개시해야겠다. 오케이? 쌍버프를 두르겠구만. 쌍버프를 두르겠구만 이거. 늑대는 못 먹어. 늑대 같은 놈이 늑대를 먹었어. 잘 어울린다. 여기다 이거 W 써야지. 그래야 피계산이 잘 되지. 이걸 또 도와주려 그러네. 하하, 꼭 이러다가 지가 먹는 녀석들이 있어. 근데 이 녀석은 그런 녀석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 친구의 최고의 장점이 그거라고 생각해. 오? 오? 야 이거 오? 이거 대박인데? 야 리신 네가 글로 가면 내가 타겟팅 대상되면서. 야 리신 차차 그렇지. 하하, 멍청한 녀석. 네가 임마 그렇게 머리 굴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임마. 여기서 이 그것을 암호무 마무리. 점화평타 좋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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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통대. 니가 감히 일로와 일로와. 내가 느리다고 못 따라갈 것 같지. 좋아 일로와 일로와 머리통대. 이 긁히면 넌 죽는다. 어? 이 긁히면 넌 죽어. 일로와 등 긁어줄게 시원하게. 어? 시원하게 등 긁어줄다고. 좋아 좋아. 야 이즈리얼 등대 등 긁어드리 등 긁어드립니다. 아이고 아이고. 야 죽어 임마. 니가 임마 안 죽으면 내가 임마 내가 죽으니까. 야 이거 어떡해 친구야. 빠생 야 빠생 아 빠생. 좋았다. 와 여한이 없다. 또 이번 인생도 화끈한 인생이었다. 다음 인생은 또 어떨까. 살아가는 게 벌써부터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대박이었습니다. 아이템 못 할까요? 이게 그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그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 뭐야 그거. 유명한 사람은 똥을 싸도 박수 받는다. 이거야. 센 사람이니까 뭐 무슨 짓을 해도 이득 보는 거야. 그 박수 받는 거야. 아 좋냐 가라고. 아 좋냐는 좀 그런데. 아니 내가 무빙을 잘하고 거의 안 죽는 편인데 좋냐를 왜 가. 그거는 쿠킬 9대스 4호시안 빅토르 얘기 아니야? 나 쿠킬 2대스 4호시안 빅토르야. 좋냐를 왜 가 근데. 아 좋냐는 무용지물이야. 루덴의 메아리 갈 거야. 루덴의 메아리 갈 거라고. 어? 저 친구들 등산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들. 어? 그니까 그 루덴의 메아리를 배척하지. 등산 한번 해본 친구들은 막 어?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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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딱 메아리 딱 느끼면 아 이런 게 사나이의 기상이구나 느껴지면서 모든 아이템에도 메아리 들어가면 무조건 사게 돼. 어 그때 그 좋은 추억 때문에. 말도 안 되죠? 방송이 원래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맛을 보는 거예요. 이거 하나 사고. 좋았어. 좋아 좋아. 어 위로 올라갈까? 아이템 좀 살 수 있는데. 더럽게 말 안 듣는다고요? 워적 형님! 제 롤모델이 바로 형님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형님도 어렸을 때 어머님 말씀을 더럽게 안 들으셨다고. 그래서 저도 제 롤모델인 형님 따라서 말 더럽게 안 듣는 겁니다. 일단 집에 좀 갈게요. 시끄라? 아 더 시끄럽게 할 겁니다. 시끄럽다고 하시면 더 시끄럽게 할 겁니다. 헤드립이라니 무슨 소리야. 어? 가자 가자. 해물님 대인기계층에 탈모 있어서 멸망전 안 나가나요? 무슨 이렇게 어 소문이 많이 들어. 아닙니다. 대인기계층도 아니고 저 아직 탈모도 아니에요. 탈모 복윤자지. 탈모 아닙니다. 저 살밴드지님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거 하나 먹어. 이거 하나 먹고 조심하자. 아 이미지가 원래 그래. 원래 바른 사나이 바른 생활 근육남이었는데 언제 저 탈모 대인기피증이 됐어? 역시 게임할 때는 물을 먹으면서 게임을 해야지. 어? 수분 섭취가 컨트롤을 원활하게 도와주지. 가자. 이거 마무리 지었다 일단. 아이고 저거 안 죽네. 일단 돌아와. 아이고 전멸. 아 존냐를 내가 산다고 그렇게 말했잖아.
존녀를 내가 산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거를 형, 형은 존녀 필요 없어요. 형이 쿠키 구데스 유거시 유거시 빅토르인가요? 형은 쿠키 이데스 유거시 빅토르잖아. 하면서 그냥 막 딱 딸 막 뜯어 말리는 거야. 솔직히 내 근력이었으면 그냥 한 번에 뿌리칠 수 있었지. 뿌리치면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되겠어? 앞으로 날아가겠지. 하, 이게 힘이 너무 세서 뿌리치질 못했어. 다칠까봐.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어. 조심해, 조심해. 빠져, 빠져. 아이디 레어네, 환대. 아이디 레어야. 두 글자에다가 의미 있는 말 아니야, 환대면. 어? 환대해주다, 뭐 이런 거 아니야, 그치? 가자, 가자. 인성 보소, 시청자 탓하네? 무슨 소리야? 일부 시청자 중에 나랑 가까운 그 시청자 탓한 건데? 왜냐면 우리는 이제 거의 가족이니까. 어? 니 탓한 건 아니야. 넌 나와 가깝지 않으니까. 가까워지고 싶다면 일단 팬클럽 가입부터 해야 돼. 알겠지? 좋아. 아이고, 미니멀님께서 한결 가까워졌네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영화관 가보셨죠? 제가 A석에 있고, 님이 Z석에 있었다면, 이제는 저는 A석에 있고 님은 F석에 있는 겁니다. 한결 가까워진 거예요. 미니인드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동네형님 감사합니다. 사각마늘 블록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짤방님 감사하고요. 오케이. 어이, 딜 좋아. 저 친구 저 반사 지정이 좀 느리네. 오, 간다 간다. 10레벨? 잡았다 이거. 그렇지. 이거 빠지고, 오케이. 이거 더블로 걸어주고. 이제 갔나 마무리. 좋아 좋아. 지금도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존냐가 없기 때문에 아무무 붕대와 그 다음에 리산드라가 바로 들어오는 그 연계기에 저만 죽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거는 정말 피해야 됩니다. 이렇게 잘 커서 죽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면 안 돼요. 아이고 또! 에이, 죽어라, 같이 죽어. 하하이, 아 제발 궁극기 안에서 죽으세요. 50원, 이거밖에 안 줘? 더 58원, 이거밖에 안 줘? 야, 100원 단위는 안 주냐? 무슨 어씨가 다 이러냐? 이거 하나 가자. 아이오니아의 장아. 이게 지금 쿨감이 조금 부족해 내가. 쿨감을 조금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아이템 또 뭐가지? 돈이 좀 많은데 367원이나 있는데 이거 뭐가지? 아, 돈을 모으자. 돈을 모으자. 항상 다 쓰려고 하면 안 돼. 존냐부터 가세요. 존냐부터.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675원이고 존냐는 이 사람들아 3000원인데 675원짜리를 먼저 사지 3000원짜리를 먼저 사라고? 그게 무슨 소리여? 어? 누가 그렇게 소비 습관을 더럽게 가르쳤어? 어렸을 때부터 저 용돈 기입장을 쓰고 그 다음에 저 커서는 저기 저 그 뭐여 그거 막 쓰는 거 내가 막 쓰는 거 있잖아. 뭐 막 저 소비하고 나면 뭐 쓰는 거 용돈 기입장 말고 커서 쓰는 거 가계부! 가계부를 안 쓰니까 그렇게 저기 소비 습관이 엉망이지. 당신과 엇그라라고? 그래 지금 엇그라자. 간다. 뾰로롱! 좋았어. 이 맛에 그냥 보는 방송이니까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한별이 짝불라님 초콜릿 5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 좋아. 이제 그 쿨감이 괜찮아가지고 상당히 강해졌다. 야, 도망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동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추천 누르면 뭐가 좋아요? 아, 랭킹이 오르는데 사실 추천 안 누르셔도 돼요. 그냥 약간 여러분 집중도 향상시키려는 그 의미도 있고 그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이거 멍청한 녀석. 이렇게 하면 아무도 너를 지켜주지 못하지. 여기서 궁극기로 마무리 짓고. 야 궁을 쐈는데 왜 데미지 딜링이 안 들어가. 자 마평타 뒤로 빠지고 W 걸어준 상태에서 Q평타 여기서 딱 평타 걸고 여기서 마무리. 좋았어. 용 먹어 용 먹어. 이건 가짜 용이야. 진짜 용한테 가자. 진짜 용 어디 갔지? 뭐야 먹었어? 뭐야 이거 어디 갔어? 날라갔나? 날개가 달렸으니까. 캐멀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아이고 마나 없다. 집에 가자. 그래. 야 저기 마나다. 내가 알아서 마나 먹을게. 여기도 마나 있다. 마나 먹고
여기다가 렌즈 하나 돌려서 아무도 없는 거 확인하고. 좋아, 이제 프리로 오케이 지금. 빨리 오기 전에 훔쳐 먹어야 돼. 아니지, 내 거지. 왜 훔쳐 먹어 내가? 당당하게 먹어. 이건 내 거야. 좋아, 넌 이거나 먹어. 그거 하나 남겨준 걸 다행으로 생각해. 어? 그거 딱 먹은 다음에 마인드 컨트롤 잘하면 블루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야. 알겠어? 어, 환각 증세라고 하지. 조그만한 블루 찌꺼기가 블루처럼 보이는 증세를 말한다. 일단 집에 가서 아이템 좀 사야겠어. 존냐를 가야겠어. 쓸데없이 큰 지팡이 하나 타자. 좋아 좋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가자 가자. 아, 저 뭐? 저 머리 말아요! 들려요? 에? 들려? 정전기 일어나서 마이크가 머리에 붙겠어. 도객님 팬클럽 가니까 제가 항상 진짜 그래요. 머리털이마 어? 정전기가 하도 머리숱이 많으니까 마이크가 막 땡겨져 와! 조금씩 어? 정전기 현상으로 얼마나 저기 저거 한데. 아, 이거부터 빨리 죽여. 그렇지, 풍선이라도 빨리 죽여야 돼. 두피 긁는 게 아니고 두피가 만져지질 않아. 나는 태어나서 내 두피를 본 적이 없어. 머리 주지 많아서. 무슨 자꾸 내가 탈모래. 저는 태어나서 내 머리 두피를 본 적이 없어요. 머리숱에 가려져가지고 아무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 머리를 저기 저 물로 다 저기 저 저거 해도 두피가 보이질 않아. 너 먹어. 너 먹어라 가렌. 가렌 너 먹어. 야, 저 친구죠. 참, 저 속담을 잘 적용하는 친구네. 잘 실천하는 친구야. 옛날에 그런 말이 있거든. 가렌이 방금 블루 레드 안 먹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야.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렌이 찢어진다, 그런 말이 있거든. 아이고, 찢어졌네. 아이, 아하이, 붕대를 저기서 봤네. 어? 이미 딱 봐도 붕대각인데 그걸 물리네. 야 리신, 나 서운하다. 나 붕대 처음 맞았는데 이렇게 여덟 번 맞은 것처럼 공격당하니까 서운하다. 게임하다 눈물 흘리는 남자 이야기 들어봤냐? 처음 맞은 게 중요한 거야? 그치! 처음 맞는 게 중요하지. 지금 너 때문에 다 죽었어. 아, 그래? 그러면 모두에게 미안. 아, 좋아. 모두에게 미안 내가 해주고. 약간 나도 근데 억울한 점이 있어. 어, 15킬 5데스 15시하고 까이면 그다지 좀 기분이 좋지 않아. 어, 그다지 좀 기분이 좋지 않아. 보통은 이런 점 때문에 이제 빅토리가 던지지. 어, 야,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이거 한 번 물린 것 때문에 게임 끝난 것도 아니고 분위기 넘어간 것도 아닌데 이렇게 나를 탓해? 니네 나 없이 해봐라 하면서 미드로 막 달려나가지. 근데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어. 아, 던진다. 저기 먹었나? 우리 팀이 먹은 거 아니지? 저기 먹었어? 어, 저기 먹었어. 죽인다. 죽인다. 죽인다 내가. 저 바론 먹었네, 세상에. 상대 곧 바론 끝남. 나도 곧 PC방 시간 끝남. 7분 남은. 너도 한번 느껴봐라. 저 친구죠. 아까 나한테 욕했지? 이런 식으로 나는 너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겠다. 가지가지 한다. 가지는 몸에 좋지. 가지가 두 개니까 몸에 엄청 좋네. 좋았어. 열받게 한다. 저 친구 열받게 해가지고 머리털 다 빠지게 한다. 나만 빠질 수 없지. 간다. 동네 훈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긍정롤 어디 갔냐고요? 아, 지금 긍정롤 상태입니다. 포기 안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긍정롤의 모토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좋아 좋아.
오케이. 안 돼! 일로 가. 그렇지. 좋았다. 이거 좋았다. 여기다 좋냐. 아이고! 야, 뭐, 누군 딜이 이래. 누구 딜이야, 이거? 이거 누가 딜이야? 아. 아, 이니씨 누구 당했어? 아, 나미님이 잘해주시다가 한번 물리셨네. 다시 한번 잘해봐요. 누나가 PC방 알바 누나가 아니 PC방 사장형이 저희 매형이라 시간 더 넣어달라고 했어요. 걱정 마세요. 좋았어. 됐고, 서렌처. 적을 치자고. 그 힘으로. 사쿠니가 힘이 남은 것 같은데, 적을 치자고. 니시는 개못하면서 왜 이렇게 씨부려? 아까부터. 물음표 다섯 개 나왔다. 영문을 모르겠다는. 벌써부터, UFC가 여기서 성사되었습니다. 거의 저, 김동현 대 추성훈 씨의 매치처럼 지금 굉장히 지금 박진감 넣어주고 기대감이 좀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가 제일 못함. 아니 대피 때 네가 잘려서 진 건데 그니까 닥쳐. 좋았다. 무논리 비논리는 논리를 이길 수밖에 없어. 논리는 비논리를 못 이겨. 논리가 없는데 어떻게 이겨? 무슨 말만 하면 꺼져 풍진하는데 못 이겨. 무논리 못 이겨. 저 친구 이제 리지는 설득해 보려고 그러다가 제풀에 지쳐가지고 서렌 치자 그런다. 못 이겨. 좋아. 아 마지막인데 힘내봐요. 우리 학생으로 따지면. 지금 고3인 시기입니다. 이때가 제일 중요해요. 멘탈 잡으세요. 멘탈 잘못을 인정했을 저 친구 이제 큰일 났구만. 이거 이제 논리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그럼 안 된다니까. 한 대 어울려 섞여서 닥쳐 붕신아 그러면 너나 닥치지 붕신 이러면 저 친구가 반사 그러면 나는 플래티넘 반사 이러면서 막 그렇게 무논리적으로 싸워야 돼. 이거는 논리적으로 리신이 대처해서 이길 수가 없어. 나미를 아 이길 수 없다니까. 조심 무지개 탈모라고? 그래 저런 식으로 놀리라고. 무논리적이게 무지개 탈모. 야 이거 바론 먹겠다. 바론 주자. 바론 주고 넥서스 주지 말자. 그 운영으로 가자. 싸우지 좀 마. 너네 서로 만나면 악수하고 그때 제가 죄송했다고 서로 사과하면서 좋은 애들이면서 왜 게임만 들어오면 끝까지 갈라고 해. 왜 저 친구들 진짜 서로 만나봐. 그러면 아 그땐 제가 죄송했습니다. 아 나미님 죄송했습니다. 그럼 리신이 괜찮소 그땐 내가 더 미안했소 하면서 서로 막 훈훈한 광경 연출할 거면서 꼭 게임에서만 끝까지 갈라 그래. 끝까지 조심 조심하고 싸우지 마. 싸우면 못 이겨 지금. 아 내가 아까 괜히 불을 붙였어. 내가 약간 좀 고화선을 당긴 느낌은 있어. 아하. 아 이 개자식. 아우 열받아. 죽이고 싶은데 그럼 안 된다. 와 딜 봐. 딜 장난 아니야. 야 좋냐? 아. 야 좋냐? 필요가 없어. 이거 리산드라 궁만 나가면 내가 죽어. 존냐가 필요가 없어. 존냐가 필요가 없어.
아무무 궁만 당해도 죽고 벤시를 갈걸 그랬다. 진짜 벤시를, 벤시가 낫겠다. 이거 나 없으면 못 막는디. 가렌도 없네. 아이 큰일났네. 아 근데 파이터들이 남았다. 채팅창으로, 채팅창으로도 싸우는 싸미와 리신. 적과는 얼마나 잘 싸우나 보겠다. 타고난, 타고난 파이터들 같은데 꼭 막아줘라. 어? 아 뭐야 끝났어? 아 여기서 서로 또 반, 반대 있는 거 봐. 이런거지. 너랑은 캐릭터도 겹치기 싫어. 나도 마찬가지야. 이러면서 아이고 유치한 녀석들, 유치한 녀석들, 아이고 유치한 녀석들, 이 녀석들 진짜. 어? 저 캐릭터도 저 등 돌리고 있는 거 봐. 세상에. 뭘까? 딜량 좀 확인하고. 어, 딜, 야, 적 팀도 딜을 진짜 많이 넣었다. 내가 리산드라에 비해서 중후반부터 딜을 못 넣어가지고, 뭐 리산드라랑 딜 비슷한, 뭐 이렇게 많이 제가 압도적이지도 않고, 아무무가 딜 진짜 많이 넣었네. 명예로운 적 좀 주세요. 드렸습니다. 소심한 복수죠. 1, 2창으로 나오면 허탈할 테니까.